네, 김동연 후보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세아 양이 우리 김 후보께서 아주대 총장을 하시다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실 때 박세아 양도 함께 공무원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저와 함께 된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질문 내용을 쭉 말씀하시죠.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박세아 양이 기획재정부 연구원으로 2018년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박세아 양도 기획재정부 연구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 연구원이 된 건가요? 이 박세아 양은? 그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계약직을 아주 엄한 기준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또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응시하고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니까요, 채용 분야가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거나 아니면 채용 분야에 실무 경력 8년 이상 근무가 조건입니다. 상당히 엄격하고 연봉도 상당히 세고 굉장히 괜찮은 자리던데 박세아 양은 여기서 어떤 조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채용이 됐는지 아시나요? 뭐 저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건 인사과에서 처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 제가 정말 모르세요?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박세아 양 기획재정부 연구원 되는데 전혀 관여 안 하셨어요?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은 그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근데 어떻게 것으로. 된 건지는 모른다? 예, 그렇죠. 그 직원은 석사학위 갖고 있고 또 아주 우수한 직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주 공채로 채용을 된 것입니다. 이 그런데 연구직 공채. 그렇게 우수하게 해서 기획재정부 연구원까지 된 분이 또, 잠깐 있다가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나서 우리 부총리님과 함께 유쾌한 반란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거기서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이 되네요. 거기서 원래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사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뭐 시니어 인턴 이런 묘한 이름으로 하셨던데 그 단체 만드신 거 맞죠? 그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은 네. 비영리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전국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고 봉사해서 만든 단체고요. 네. 그 우리 사무국장은 기재부에 올 적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를 때려치고 여기로 왔네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얘기를 똑바로 알고 하셔야죠. 네.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하시니까. 때려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둔 건가요?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시죠. 네. 그 해명을 원하시니까, 설명을 네. 원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직원은, 아주대에서 기재부 올 적에 보수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있었던 그 지금 현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이사장이 연구원을 왜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기재부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으로 아주대 직원이 더 좋죠. 근데 기재부를 잠깐 따라서 간 건가요? 하여간 보시죠. 그러면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네, 그러고 아니 제가 주도권이니까 예. 네. 그 이따가 해명하세요. 본인이 주도권 할 때. 네. 이 지금도 보면 이 유쾌한 반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박세양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셨는데 이런 사진 찍으신 적 있으시죠? 그 사진은요, 네, 합성한 건가요? 제가 이사장을 그만두고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턴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온 인턴을 이렇게 좀그 패러디 해가지고 네. 그 나이 먹은 알겠습니다. 상사가 오히려 젊은 글쎄, 하여간 굉장히 인턴이 되는. 좋아 보여요. 네. 내가 좋아 보니까 네, 좋아 감사합니다. 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도대체 무슨 지금 얘기를 하시려고 보시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KT 부정청탁이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아주대비서에서 기획재정부 연구원 간게 타이밍도 그렇고, 연구원 자격이나 모든 면에서 혹시 김동연 장관께서 부정청탁한 거 아닌가? 그 김은혜 후보의 청탁이 실패한 청탁이라면 우리 장관님의 청탁은 성공한 청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신가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허황된 얘기로 이 네. 귀한 아니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분이 기획재정부 연구원을 때려치고 시민단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가 이상해서. 않다니까요. 기획재정부 그만두고 다시 아주대로 갔고, 그리고 대학 직원의 보수와 그 글쎄, 조건이 알겠습니다. 네, 공무원 알겠어요. 연구보다 훨씬 기획재정부를 좋습니다. 그러면 왜 아주대 때려치고 왜 기획재정부는 왜온 거예요, 도대체?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김은혜 후보께 여쭤보겠는데 네. 아직도 재산 파악이 안 되셨나요? 아니 저 휴대폰을 못 쓰게 해주셔가지고 네. 휴대폰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틀리셨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조금 더 여쭤보면 이 다봉타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네. 이 다봉타워가 주위에서 이 땅값이 대개 여기가 시가가 최소한 5억 정도 되는 데거든요. 네. 그럼 346평이면 이것만 해도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땅값만. 건물값, 건물은 이제 오래된 건물이니까 뭐 15층짜리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충 한 시가 2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150억으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거기 4분의 1 지분이 남편분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 월세 얼마 나옵니까? 이 건물. 제가 잘 모릅니다. 아 남편분이 4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저 시댁 잘 모르세요? 재산이어서. 네. 아 남편하고 전혀 따로 4분의 1이 아니고 저는 8분의 월세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4분의 1은 아니고요. 대충 8분의 6억쯤 1입니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남편분 지분이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월.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자 강용석 후보의 네. 주도권 토론 주어진 시간 6분이 모두 지났습니다.